안녕하세요. 경상도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재료의 피로 파괴를 배울 텐데요. 우리가 아주 힘들지 않은 일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피곤해지죠. 기계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력이 허용, 항복 응력을 벗어나지 않는 작은 응력이라도 요 녀석이 계속 반복해서 응력이 주기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소성 변형 없이 파손되게 됩니다. 금속 부품의 상당한 대부분의 파손 중에 하나 원인이 피로 파손이면서 예고 없이 갑자기 파손되는 취성 파손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험한 파손, 중요한 파손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로 파손은 우리가 반복되는 하중에 의한 파손이 되는데요. 왜 하중이 반복되냐면, 기계 부품은 대부분 회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 부품이 있을 때, 축이 약간 휘어졌다고 가정하면, 이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되고, 이게 사인 커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 사이의 평균 응력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응력의 진폭이 존재하게 되지요. 그래서 진폭이 크면 나중에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몇 회전하냐? 사이클이 한번 반복, 두번 반복, 세번 반복해서 이게 파손 사이클의 횟수. 사이클의 횟수가 또 중요한 요소지요. 많은 사이클을 돌게 되면 우리가 작은 진폭에서도 파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응력 진폭과 파손 사이클 S와 N으로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그거를 SN 곡선이라고 합니다. SN 곡선은 응력 진폭과 파손 사이클 축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래서 특정 응력 진폭에서 계속 사이클을 실험을 해서 아, 10의 6승 사이클 되니까 얘가 파손이 일어나더라 하고서 점 하나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들을 실험들을 쭉 해서 점들을 찍어서 SN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철의 SN, S45C 탄소광의 SN 곡선은 파란색인데요. 이 SN 곡선에 의하면 약300 메가파스칼 아래 부분은 300 메가파스칼 아래 부분은 아무리 오래 써도 파손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써도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이 한계점을 우리가 퍼티그 리미트, 피로 한계라고 합니다. 피로 한계 아래에서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0의 6승 사이클만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때의 피로 강도는 200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거꾸로 가해지는 진폭이 200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은 피로 수명이 얼마냐? 피로 수명은 10의 6승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응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되면은 아주 작은 크랙이 처음에 생겼다가 이 크랙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는 갑자기 파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해변 물결 무늬 단면이거나 아니면 크랙이 쭉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부착골 단면 모양으로 파손이 됩니다. 피로 파괴는 우리가 특정 포인트에 크랙이 전파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의 디펙트를 표면 결함을 줄이면
우리가 피로 수명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크랙이 크랙이 나타나는 건 인장 응력에 의해서 크랙이 진척되는 것이고, 압축 응력이면 크랙이 우리가 퍼져나가는 게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압축 응력을 만들어주면 수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셧피닝인데요. 쇠구슬로 철의 표면을 잘 때려주는 겁니다. 그 공압으로 쇠구슬을 넣어서 아주 빠르게 표면을 때려주면 표면에 압축 잔류 응력이 남게 되고요. 압축 잔류 응력이 남으면 표면에 디펙트가 있더라도 크랙이 확산되는 게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 수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는 표면 경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탄화입니다. 탄소가스 안에 제품을 집어넣으면 표면에 탄소가스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수명을 표면 경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피로 수명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에 응력 집중되는 부분을 없애도 역시 피로 수명이 높아지죠. 이렇게 샤프하게 되면 여기에 응력 집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면서 확산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둥글게 필렛 해버리면 응력 집중이 적게 발생하고 그러면 피로 수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렛이 피로 수명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평균 응력이나 아니면 응력의 특히 응력의 진폭을 줄이면 피로 수명이 증가하게 되지요. 반복되는 하중이 피로 수명을 만든다면 정적인 하중을 아주 오랫동안 가더라도 재료가 파손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크리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녹는 점의 0.4배 이상일 때 발생하는데요. 멜팅 템퍼리처의 0.4배 미만이면은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렇게 재료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장을 갈 때. 근데 그보다 온도가 높으면 재료를 쭉 당기고 있으면 초기에 1차적으로 좀 급하게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천천히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3단계가 되면 갑자기 또 늘어난 속도가 빨라지면서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가 크리프 파손이 됩니다. 이 크리프 파손은 당연히 스트레스, 당기는 힘이 크면은 커지게 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온도입니다. 온도가 낮은 것보다 온도가 높으면 이 크리프의 시간에 대한 변형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시간에 대해서 변형률이 증가하는 이 기울기가 더 커지게 되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피로 수명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많은 반복에서 결국 피로 파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를 우리가 피로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직축을 우리가 피로 강도, 그리고 요 수평축을 피로 수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로 강도에 해당하는 피로 수명, 또 피로 수명에 해당하는 피로 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로는 우리가 크랙이 전파되다가 갑자기 파손되는 예측할 수 없는 파손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결함을 없애거나 표면에 압축 잔류 응력을 만들거나 표면에 탄소나 질소를 침탄, 질화시키거나 아니면 표면에 응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는 샤프한 영역을 부드럽게 필렛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스트레스를 즉 하중을 줄여주는 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적이 아니고 정적으로 제품을 아주 오랫동안 당기고 있어도 제품이 쭉 늘어나다가 나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거 크리프라고 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또 스트레스가 클수록 크리프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겠습니다. 이상 피로수명하고 크리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